여러분 안녕하세요. 방구석 리뷰룸의 시간입니다. 일본에 온 만큼 특별한 걸 먹어보기 위해서 JM의 선택을 받은 그 물건들을 똑같이 사와봤습니다. 맛이 있는지 궁금하더라고요. 자, 바로 그 물건 여기 있습니다. 오, 기간 한정 로스트 비프 샌드 와사비 소스가 들어있는 거, 요게 399엔입니다 여기 기간 한정품이라고 하니까 항상 먹을 수 있는 물건은 아니었습니다. 네, 요거 그리고 이치고 오레, 메이지 딸기 오레 요거 구입했습니다. 이거는 제가 그 영상에서 봤을 때도 패키지가 참 귀엽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먹고 싶은 것도 좀 몇 개 샀는데, 저는 일본에 오면 항상 푸딩을 먹습니다. 글리코의 토로리 크리무 온 프링이라고, 그리고 또 요거는 신제품이라고 해서 와라비 모찌 레어 치즈 맛 요겁니다. 그리고 호지차 프링을 이렇게 또 구입을 했습니다. 요것도 신발매라 그래서 또 안 먹어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렇게 해서 얼마가 들었느냐 하면요, 934엔 들었습니다. 이것도 찾느냐고 구해와서 지금 먹어보는 겁니다. 빨리 먹어볼게요. 저 지금 배가 고프거든요. 자, 요런 텍스처의 고기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고기의 양은 상당히 많은 편이고요. 그리고 야채가 하나 이렇게 껴있는 요런 스타일의 샌드위치입니다. 자, 먹어볼게요. 맛있네요. 은근한 약간 간장 맛 같은 게 좀 있고요. 그리고 고기의 질감이 좀 튼실한 편이에요. 그래서 고기를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이 고기 씹는 맛이 괜찮다. 약간 하얗게 이 와사비가 묻어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스파이시한 그런 밸런스가 있습니다. 맛있어요. 진짜 맛있다. 자, 딸기 오레도 먹어보겠습니다. 딸기 오레. 딸기 오레 이거는 좀 약간 맛이 얇네. 좀 묽은 딸기 우유 맛이거든요. 전형적인 맛인데, 여기다가 투명한 좀 큰 유리잔 있잖아요. 그런데다가 이걸 부어갖고 거기 찰랑찰랑 거리는 시원한 맛으로 이거랑 먹으면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습니다. 이 둘의 조합은 괜찮은 편이에요. JMC의 초이스는 먹을만해 좋았던 걸로. 맛있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저의 취향인데, 하얀색 와라비 모찌 레아 치즈 맛. 자, 이게 포장을 열면요, 이 안에 이렇게 굉장히 탱탱해요. 탱탱한데 요거를 맛있어요. 이런 텍스처거든요. 이런 텍스처 안에 근데 느끼하지 않고 쩔하게 치즈 맛이 들어있네요. 맛있어요. 사워크림 파우더가 들어있대요. 그래서 단미가 있어서 밸런스를 맞춰주는 것 같습니다. 맛있습니다. 이어서 요 호지차 프링입니다. 요것도 먹어볼게요. 윗부분에는요 크림이 들어있고, 아랫부분에 호지차 프링 텍스처가 이렇게 있는데, 윗부분에 크림이 굉장히 곱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요런 식으로 떠집니다. 독특하다. 되게 독특하네. 쌉싸름한 맛이 나요. 푸딩에다가 누가 실수로 호지차를 부어버린 느낌인데, 이건 호불호 갈리겠네요. 쿠세가 강하다고 하죠. 누구나 만족시킬 수 있는 그런 맛은 아닌데, 약간 어른의 맛? 그런 맛이 드는 맛입니다. 자, 그리고 새로운 숟가락으로 맛이 섞이면 안 되니까 새로운 숟가락으로 그리코의 토로리 크리무 온 프링, 요거 사실 실패할 수가 없는 그런 맛일 텐데, 요거 먹어보겠습니다. 짜잔, 요런 식으로. 오, 하얀 크림이 있고요. 그 아래쪽에 이렇게 텍스처가 3중으로 있습니다. 계란하고 유제품류가 일본이 맛있는데. 자, 우와. 자, 요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맛있네. 약간 캐러멜 맛이 확 느껴지는데요. 전반적으로 굉장히 부드러운데 캐러멜 맛이 딱 치고 들어오는. 맛있다. 사실 한국은 푸딩 먹는 문화가 아니라서 그런지 종류가 굉장히 적고, 그리고 양도 너무 작아요. 이 정도 사이즈 푸딩들은 있었으면 좋겠는데 좀 아쉬운 부분입니다. 다 먹었다. 다 먹었는데, 이거 이런 또 감성이 숨어 있는 게, 여기 다 먹고 나면 여기에 숨겨진 메시지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요, 아나타노 에가오니 칸샤 라고 써 있습니다. 당신의 웃는 얼굴에 감사하다, 요런
또 귀여운 메시지까지 또 깨알같이 이렇게 써있는 푸딩까지 완식을 했습니다. 이야, 아침에 출근하는 지금 직장인들이 주위를 열심히 지나가고 있습니다. 한국의 유튜버로서 당당하게 아침 식사를 이렇게 마쳤습니다. 쓰레기 정리해서 다 치우고 이 자리를 떠나도록 하겠습니다. 덕분에 맛있는 아침 식사했습니다. 데이MC에게도 감사를 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